모두의 지인. 라이브에서 질문 중에 언니 예쁜데 인기 없는 여자 특징 좀 알려주세요. 응? 예쁜데 인기 없는 여자? 난 그런 여자 못 봤는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냐면 예쁜데 끼를 안 부리면 주변에 남자가 많이 꼬이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인기는 많아요. 회사에서도 좋다는 남직원들이 많을 거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더 어리면 학원에서라도 남자친구들이 주변에 많진 않아도 그냥 예쁜 그 친구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들은 많을 거기 때문에 예쁜데 인기 없는 여자는 없습니다. 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진짜 얼굴이 예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도 없고 인기도 없었어. 안 씻었거든. 늘 머리를 안 감아서 떡져 있었고 행동도 약간 이상하게 했어.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인기를 떠나서 친구도 있기가 힘든 거죠. 그런 거 제외하고 사회생활 원활한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 중에 예쁜데 인기가 없는 여자는 없다 이겁니다. 암튼 그러면 이런 질문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 생각보다 여자들이 생각하는 예쁘다의 기준이 많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익명으로 투표를 했어요. 나의 외모는 남자 중간 이상이다, 남자 중간 이하다, 여자 중간 이상이다, 여자 중간 이하다. 여기서 놀라운 거, 여자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외모가 중간 이상이다 라고 한 사람이 거의 50% 이상, 여자 중간 이하는 10% 미만. 우리가 보통 알기로 남자들이 실제 자신보다 스스로 좀 잘생긴 줄 아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은 실제 자신보다 스스로 좀 더 뚱뚱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닌 거지. 남자들은 겉으로는 야, 아, 내가 자신감 뿜뿜인 척하지만 자기 객관화 타임이 왔을 땐 그래도 평소 겉으로 말하고 다닌 것보다 자기가 그 정도는 아니란 걸 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일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 본인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암튼 막 자기가 엄청 잘나지 않았다는 건 안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어때요? 겉으로는 난 이것도 별로고 뭐 이게 스트레스고 너는 그게 예쁘잖아, 부러워, 언니 예뻐요 하지만 자기 객관화 타임에서는 막상 내가 사실 꾸미지는 않아서 그렇지 예쁜 편이지, 화장하면 어디 가서 빠지진 않지, 솔직히 내가 살 빼면 진짜 예쁘지, 현재의 그대로의 자신을 봐야 하는데 만들어진 내 모습을 상상하며 그렇게 하면 나는 예쁘기는 하지 라고 생각하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신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늘 자존감 낮게 사는 것보다 뭐 좀 착각하고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겉으로의 행동을 보면 늘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연예인들 보다가 거울 보고 현타 오고 다이어트 성공한 친구 질투하면서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낮고 속으로는 내가 꾸미면, 살만 빼면, 솔직히 내가 이렇게만 되면 예쁜 줄 아는 착각은 착각대로 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왜 문제냐? 여자들의 이 은큼스런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니까 문제입니다. 나 정도면 예쁘지 생각하고 제대로 자신감 있게 살면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르면 어때? 괴롭죠. 자, 여자분들 각자 스스로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예쁜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예쁜 여자는 첫 번째, 몸매가 예쁜 여자. 요즘 아이돌같이 뼈밖에 없는 깡마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기본으로 깔린 헬시 바디, 탄력 있는 몸. 두 번째, 피부가 예쁜 여자. 병원 가서 돈으로 내내 발라라 이거 아닙니다. 얼굴 피부뿐 아니라 몸 피부까지 잘 씻고 깔끔하게 관리된 깨끗한 피부. 세 번째, 미소가 예쁜 여자. 밝고 잘 웃는 얼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된다고 해도 울상, 죽상, 까칠상 이거면 하나도 안 예뻐요. 네 번째, 성격이 예쁜 여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예의 있고 남의 돈도 귀한 줄 아는 성격. 저는 이 네 가지를 갖춘 여자가 예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쁜 여자예요.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 본인이 생각하는 예쁜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이마 볼록, 볼록, 입술 두툼, 그런 게 예쁜 여자인가요? 자기밖에 모르고 늘 까칠하고 예민한데 화장 곱게 해서 가꾸면 예쁜 여자인가요? 겉으로 생각하는 예쁜 여자 말고 속으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진짜 예쁜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우선 그 기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해나가 보세요. 겉으론 외모 자존감 바닥, 속으론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예쁨 말고 겉도 속도 자신감 있는 내가 원하는 진짜 예쁜 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